자, 이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제가 겪었던 몇 가지 반복된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게 횡성에서, 강원도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조활동을 하시는 두 엽사분이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야산에 이 사냥을 하시다가 동료분이 오발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허벅지에 맞아서 결국은 아마 동맥을 다친 것 같아요. 심정지로 병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고는 사실 일부고요. 상당히 많은 이런 오발 사고 또는 그런 사고 날 뻔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전달을 받고 있고 저도 겪은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도로변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던 택시 기사분을 이제 멧돼지로 오인해서 오발 사고에서 사망 사건이 생겼던 그 사례도 있었죠. 야산에서 비박하시는 분이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다뤘었죠. 산에서 야영하던 50대 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충분히 이런 사고 우리 일상에서 그다음 여러분들 요즘 이 야외 활동 간에 자주 타다가는 여분이 사고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023년도, 그게 또 작년 얘기네요. 제가 겪은 거, 이거 공개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 경각심 좀 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와, 지금 총소리 두 번 발랐어. 지금 유해조수 사냥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산에 함부로 자면 멧돼지 오인받아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고 지금 산에 있다 보니까 와 총소리 지금 깼어요. 총소리 지금 두 발 총소리 두 발 났어. 비 오는 날에 설마 유해조수를 잡는다고? 위험한데? 분명 총소리였어요. 와. 방금 빵. 그죠? 총소리였죠. 와, 심뜻하네. 사냥개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항상 사냥할 때 개를 데리고 오는데 또 이 야밤에 밤 10시에 하긴 뭐 새벽에도 밤에도 사냥하긴 합니다만 아 위험하네. 여기도 이 산에서도 못 자겠네. 이제 비박하던 우리가 말하는 야산이나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잠을 자는 그런 행위들, 텐트를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주변 자연 환경에 의한 이런 비박 활동을 하던 분이, 멧돼지로 오인받아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례입니다. 야산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자다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 꼭 강원도 쪽뿐만 아니라, 제가 그 중부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립니다. 옆에서. 와,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움직였다가는 소리를 냈다가는 멧돼지 오인받아서 총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생, 특히 야간에 야산에서 이번에 함부로 이제 야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는 훈련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이제 꺼려지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캠핑장에서, 훈련을 산에서 하더라도 내려와서 주변 캠핑장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거의 바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야산에서, 잠을 자는 거, 위험하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좀 이 사고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